안녕하세요. 딸렛 아다나 약초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전한 밀버섯이에요. 밀버섯이고 요거는 뿌리가 이렇게 땅속으로 박히고 있잖아요. 땅속으로 박히고 있고 이건 밀버섯이죠. 진짜 온 산에 다 가지버섯이었어요. 산에만 가면 다 가지버섯이었거든요. 버섯 따로 다니면서 이 녀석도 이제 버섯을 많이 알아요. 아이고 이 민자주 방망이 버섯을 깜퉁이가 먹고 있어요. 버섯 공장에서 이런 그 주름살이 떨어진 주름살인지 대에 붙은 주름살인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가지버섯도 떨어진 주름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산에 왔어요. 이제 여기는 산돼지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깜순이랑 같이 가야 돼요. 예, 깜순이가 이제 그 지켜주죠. 잡버섯이 올해는 많지가 않아요. 일반 버섯 같은 경우가 요 잡버섯이 나오는 지역인데 여긴 잡버섯이 전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올해는 잡버섯이 많이 안 보이는 편이에요. 이제 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 지금 이제 여기 산 초입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뭐가 버섯이 신기한 게 있네요. 이게 뭔가? 이거 뭔가 한번 봐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잘 몰라요. 뭔지 솔버섯이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 황소비단 그물버섯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붉은비단 그물버섯 같기도 하고 한번 밑에를 기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기부를 확인해보기 전에는 잘 몰라. 아 이거는요 황소비단 그물버섯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지금 잣나무가 있는 거 봐갖고는 이거 황소비단 그물버섯이라기보다는 그 붉은비단 그물버섯이라고 봐야죠. 붉은비단 그물버섯이 노후화된 거죠. 이제 그래도 아직도 지금 시기에도 붉은비단 그물버섯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여기 말불버섯이거든요. 긴목말불이잖아요. 여기 누르잖아요. 포자가 나가요. 이제 포자가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요새 말불이 포자를 내보내거든요. 이 말불버섯이 이거 어릴 때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먹을 수는 없지만 재미있잖아요. 이 포자를 이렇게 누르면 나가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람이 불 때 이 포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포자를 날리고 있죠. 긴목말불버섯이. 아 여기 그 붉은비단 그물버섯 맞네. 여기도 지금 녹이나된 게 많이 있네. 이게 이제 녹이나된 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붉은비단 그물버섯은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참 신기한 거거든요. 이거 아주 늦게 올라온 게 지금 남아있는 건데 다 녹이나됐잖아요. 이미 녹이나됐죠. 녹이나되고 있잖아요. 다. 지금 이 붉은비단 그물버섯 때가 아니거든요. 야 너 어디 갔다 와? 지금 붉은비단 그물버섯 지금 찍었는데 버섯 좀 보고 다녀야지. 뭐 보고 왔어? 이제 너도 이제 버섯이 어린 있나 좀 보고. 우리 정찰병이에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거는 이게 뭐길래 이렇게 또 볼게요. 조그만한 게 뭐가 올라오고 있네. 예, 금빛송이에요. 이건 송이버섯 종류인데 금빛송이인데 여기 송이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금빛송이라 해갖고 그 못 먹는 버섯이죠. 밀버섯이 있어요. 여기 밀버섯인지 삭과대대인지는 이제 맹독버섯 삭과대대인지 밀버섯인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밀버섯일까요? 삭과대대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밀버섯 맞아요. 요거는 이제 완전한 밀버섯이에요. 밀버섯이고 요거는 뿌리가 이렇게 땅속으로 박히고 있잖아요. 땅속으로 박히고 있고 이건 밀버섯이죠. 밀버섯과 삭과대대는 다르죠. 삭과대대는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뿌리가 이제 좀 파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파야지, 땅을 파야지 좀 나오거든요. 밀버섯은 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흙이 붙어 있는 게 특색이에요. 대하고 주름살하고 붙어 있지가 않죠. 여기 보면 주름살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진 주름살이에요. 가지버섯이 올라오네요. 가지버섯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지버섯이 때가 됐다 했잖아요. 이제 가지버섯이 올라오고 있네 지금. 가지버섯 있다고. 이거 일로 와봐. 가지버섯 있다. 깜순아.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라 하는데 이거 식용버섯이, 맛있는 식용버섯인데 이제 시골에서는 가지버섯이라 부르죠. 가지 색깔이 난다 해갖고 지금 막 시기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시기라든지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일로 와봐. 여기 민자주 방망이 버섯 있어. 여기 가지버섯. 가지버섯 구경해 본 적 있어? 그 가지버섯인데 지금 막 유생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부엽도층에 붙어서 올라오거든요. 자실층도 참 예쁘게 생겼네요.
아,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참 예쁘네요. 여기 이제 자실천 이렇게 빽빽한 주름살로 되어 있네요. 주름살은 떨어진 주름살이고 굉장히 색이 예쁩니다. 엄청 예쁘고 예쁜 보라색으로다 전형적인 가지버섯입니다. 가지버섯은 딱 보면 알아요. 자주 보면 가지버섯인지 아닌지 잘알수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버섯이 풍선 끈적이 버섯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식용버섯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시기가 지났죠. 요거는 이제 가을에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아주 맛있는 잡버섯입니다. 봤어, 너도? 요게 이제 가지버섯이야. 요거, 일로 와봐. 얼굴에 뭐가 묻은 거야, 그게? 얼굴에 뭐가 잔뜩 묻었어. 가지버섯이 가지 색깔이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올라올 때만 가지색이 나고, 이제 좀 올라오게 되면 색이 좀 이렇게 변해요. 예, 처음에 올라올 때만 보라색이 나거든요. 그리고 음달로 가니까 이제 보라색이 좀더 나잖아요. 이 보라색이 이제 음달로 갈수록 더 나고, 이렇게 이제 그 양달로 나올수록 약간 옅은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이 민자주 황망이 버섯은 부엽토에부터 자라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채취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 민자주 황망이 버섯은요, 엄청 예쁜 버섯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그 버섯 모양이고 굉장히 예뻐요. 보세요, 엄청 예쁘잖아요. 요게 민자주 황망이 버섯이거든. 요게 이제 가지버섯이라 하지. 알겠어? 그 이제 이 가지버섯은요, 주로 이제 기부가 이렇게 이 부엽토에 붙어서 커요. 부엽토에 완전히 쌓여 있잖아. 여기 밑에 기부가 통통한 게 살이 아주 좋아요. 이때가 제일 식용하기 좋을 때입니다. 엄청 맛있을 때죠. 이 민자주 방망이 버섯, 이 가지 버섯이 있잖아요. 몇년 전에 한번 엄청 풍년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온 산에다 가지 버섯이었어요. 산에만 가면 다 가지 버섯이었거든요. 어디 가나 가지 버섯이었어요. 그때 가지 버섯이 한달 가까이 갔어요. 엄청나게 따서 막 이제 냉동시켜놨다 먹고 막 지인들 주고 막 그렇게 했죠. 그때만 해도 엄청 흔했던 버섯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이 귀해졌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버섯 풍년이 안 오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민자주 황망이 버섯이 이렇게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요것이 이제 상태가 제일 좋은 A급이고요. 이렇게 A급이에요. 부엽토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살이 많잖아요. 이건 독이 없는 버섯이에요. 독이 없는 버섯, 우리 깜순이는 있잖아요. 이런 식용버섯을 그냥 먹어요. 아까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사이에, 지금 하나 있었거든, 뒤에 있던 것. 제가 찍고 있는 사이에 내 뒤에 와갖고서 있잖아요. 그 다른 거 있던 거 먹어버렸어요. 요거랑 같이 있던 거 있잖아. 그거 먹어버렸어요. 그 깜순이는 근데 독버섯은 안 먹어요. 이 동물들은 안다는 얘기죠. 아는 거예요,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독이 없다 해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송이버섯 같은 거나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이런 거는 독이 없다고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동물들은 이제 그 생으로 생고기도 먹잖아요. 동물들은 그 소화 능력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상한 것도 먹어도 괜찮잖아요. 원래 그 동물들은 상한 걸좀 먹어도 괜찮은 장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이런 걸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만 해도 이런 버섯은 뭐 옛날에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 색깔 있는 버섯은 독버섯이다. 뭐 화려한 건 독버섯이라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좀 색이 화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엔 독버섯인 줄 알고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독버섯이 아니라는 걸 알려지면서 지금은 식용들을 많이 하죠. 예전엔 밀버섯도 이제 안 먹었어요. 밀버섯도 이제 독버섯이라 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버섯 그뭐 외대섯 버섯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엄청 식용을 많이 하죠. 이렇게 색깔이 가지 색깔이라서 이 시골에서는 가지버섯이라 해요. 저희들 동네에서도 이걸 가지버섯이라고 해요. 우리 깜순이는요, 이 식용버섯은 먹어요. 식용버섯은 용하게 알아요. 어디까지 먹는지 보겠습니다. 기부까지 다 먹는지, 그 기부까지 다 먹네요. 이게 먹어요. 우리 깜순이는 독버섯은 안 먹는데, 이런 그 식용버섯은 먹어요. 버섯 따로 다니면서 이 녀석도 이제 버섯을 많이 알아요. 아이고, 이 민자주 방망이 버섯을 우리 깜순이가 먹고 있어요. 우리 깜순이는 버섯을 좋아해요, 원래. 버섯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깜순이가. 버섯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깜순이가. 갓버섯 같은 거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안 먹더라고.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식용버섯 중에서 제일 독이 없다는 그 밀버섯.
이 가지버섯 이런 건 진짜 독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그냥 독이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이런 걸 먹어 이 녀석이. 이제 그 가지버섯하고 이제 그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버섯이 뭐냐면요, 풍선 끈적이 버섯이라고 있는데 보라색이 더 이거보다 더 진하게 나는데 의외로 가지버섯이 보라색이 조금 덜 나요. 그리고 이제 그 풍선 끈적이 버섯이 오히려 더 보라색이 많이 나죠. 풍선 끈적이 버섯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났죠. 지났는데 이건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올라오는 버섯이거든요. 이거는요. 풍선 끈적이 버섯을 꼭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나 거나 다 둘 다 식용 버섯이기 때문에 위험할 건 없어요. 그 외대덕 버섯도 떨어진 주름살이잖아요. 얘도 떨어진 주름살이에요. 지금 버섯 동정에서 이런 그 주름살이 떨어진 주름살인지 대에 붙은 주름살인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버섯도 떨어진 주름살입니다. 그리고 이 자실층은 보라색이 나고 있고 여기가 보라색이 나는데 자실층이 흰색이 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무당버섯 같은 경우에 색이 바라면서 보라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 봤는데 만약에 그 안에 그 자실층이 보라색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 무당버섯이 색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동네 주변에 주로 많거든요. 동네 주변 야산에 많아요. 이쪽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요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요, 요런 데 이제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게 났어요. 요거 지금 저우에 산소 있잖아요. 산소, 이 산소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주 낮은 산이에요. 저 동네가 보이잖아요. 아주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에 이게 길목에, 근데 이게 지금 저도 그냥 밟고 지나갈 뻔했어요. 워낙 안 보여요. 이거 제가 지금 낙엽을 걷어놓은 거예요. 우리 낙엽이 원래 덮여 있어갖고 이렇게 덮여 있어서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버섯이. 이렇게 뽑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부엽도층에 붙어 있잖아요. 부엽도층에 붙어 있잖아요. 이 보라색이 나중에는 하얘집니다. 이 갓이 흰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민자주 방망이 버섯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가지버섯의 특성이 이제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뒤집어보면 보라색이 남은 그 가지버섯 맞아요. 한 군데서 발견되게 되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잘 찾아보면 계속 있어요. 크네 이거는요. 그렇게 완전 녹이나 된 건 아닌데 그래도 벌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뭐 아직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엄청 크잖아요 이거는요. 거의 보라색이 뭐 약간만 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보라색이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정도면 상태가 좋죠. 이 정도면 상태가 좋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이렇게 그 부엽토에 붙어서 커요. 이 낙엽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채취하고 갈 때 여기를 잘라갖고 갈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요거까지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요거를 잘라서 가고 여기다 묻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요 포자가 지금 있으니까 더 이제 나중에 또 채취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그래서 여기만 잘라서 요건 떼어놓고 가려고요. 이렇게 갖고 가려고요. 이제 요거 이따 손질해서 갖고 갈 거고 요것도 아직 먹을만 하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 주변에 잘 찾아보면 또 보여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숨어있죠. 이렇게 낙엽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낙엽을 안 걷은 거거든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제 이렇게 낙엽층에 있어갖고 싱싱하네요. 여기만 이렇게 떼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기부층은 그냥 밑에다가 뿌리 부분은 그냥 밑에 두고 위에만 이렇게 떼어갖고 가려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아예 이렇게 여기서 떼어서 이렇게 갖고 가려고. 밑에는 그냥 두고서 나중에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땄어요. 자, 지금 이건 아까 본 게 아니고 지금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요거 옆에 거 따면서 지금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붙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붙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기부는 잘라서 여기다 놓고 갈 거예요. 오늘 그래도 예, 민자주 방망이 버섯을 조금 만났네. 그래도 한번 먹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있어요. 한번 먹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기부가 이렇게 저기 부엽도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부엽도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지버섯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버섯하고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손질을 했어요. 가위로 좀 잘랐어요. 밑에 이제 기부증을 이것까지 뭐 뜯어서 먹을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 부엽도가 잔뜩 들어붙어서 갖고 이거 손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갖고서 이거는 여기다 잘라서 심어놓고
왜 대하고 이제 갓 부분만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이쁘게 해갖고 갖고 갈 겁니다. 이걸 같이 붙여갖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이 자실층이 있잖아요. 이런 자실층에, 이런 자실층에 이제 그 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흙이 들어가게 되면 씻기도 아주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깨끗한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갖고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좋죠. 이제 민자주 방망이 입어서 오늘 이제 먹을 만큼 한 것 같아요. 아, 여기 확실히 인가 주변이라서, 야, 이거 진짜 사람들 너무하네요. 이거, 아니, 이거 저기 산에서 집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누가 갖다 버린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무슨 골동품도 아니고 옛날에 어른들이 버린 거 같은데, 뭐 전구담화도 있어요? 이걸 산에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 이거 저기, 아이고, 진짜. 이 인가 주변은 이래서 참 안 좋아. 인가 주변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산을 버린다니까요.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게 다 녹이 나갖고. 요즘 이런 병 안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옛날에 버린 것 같아요. 길 안내를 하지, 우리 깜순이 강사. 가자. 가자. 그래. 길이었구나, 거기. 길로 내려가자고. 그래, 가. 가.